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개발 미키 꽈랑소입니다. 안녕 단티야. 아, 매콤한 걸 먹더만 텐션이 확 올라갔네. 아, 지금 여기 배가. 유명한 집은 맞죠? TV 많이 나온 집. 아니, 많이 나온 집은 맞는데 무슨 먹지도 못하는 걸. 아, 나 지금 그거 먹고 솔직히 지금 이게 지금 형 차를 내가 운전하고 있잖아요. 아니 지금. 속이 아리다니까 운전을 못하겠어 지금. 첫 길을 갔다가 뭐 이상한 걸 먹여놔가지고. 아, 유명한 집 데리고 가라며요.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었잖아. 네. 지금 여기가 속이 지금 막 따구고 아파 지금. 그러면 약간 기름진 걸 먹어야 되겠네. 그거를 기름으로 싹 보호를 해야 되겠네. 뭐 그런 걸 먹든지 지금. 돈가스에서 제일 유명한 집 있어요. 아니 뭘 먹든 하여간 먹어봐. 아우. 혹시 디진다 돈가스 들어봤어요? 뭐가 디져? 맛이 디진다. 그 정도로 맛있다고? 아유 그냥 아이가 뭐 기름진 걸 먹든지 먹어봐. 짬뽕만 아니면 돼 이제. 국물까지 먹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병원 아니면은 분명히 뭔 일이 생겨 그거.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거 중에 제일 매웠거든. 형 이거 만약에 이거 먹고 피똥 싸면은 피똥띠야. 아, 진짜 뭐 형이랑 나랑 있으면은 콘텐츠는 뭐 그냥 나의 기획력과 형의 그런 무지함과 너무 재밌는데 진짜. 아, 신호 위반했다. 딱지 끊겼네. 어디야? 지금. 아이씨. 운전 똑바로 해라고. 아, 예. 딱지 끊겼네. 아, 아 뻥입니다. 뻥.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뭔 딱지를 끊겨요. 뭐 기름진 거를 먹고 가야 돼. 이거 지금 아,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더 속이 쓰릴 것 같은데. 먹은 건 별로 없어. 아까 김밥 반줄에다가 면만 먹었잖아. 양은 안 찬다 이거죠. 양은 안 찼는데 속이 따굽다니까 지금.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단양띠리띠리의 연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?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동정표를 받고 인기가 있는지 집에서 연구해서 지금 이런 연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? 평택은 아니 평택이 아니라 헛소리가 막 나오네. 평택에서 전화하네. 평택이 아니고 저기 어디야? 신길동. 네. 신길동 짬뽕은 저거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. 내가 볼 때 땡초 이런 거 먹어서 매운 그 느낌이 아니라니까. 아예 아니라니까. 쓰면서 입안에서 체로탄이 터지는 느낌의 체로탄. 형 돈가스 먹을 거예요? 어 돈가스. 난 시원한 지금 날씨 더우니까 냉면 좀 먹겠습니다 그러면. 어 난 좀 자야 될 것 같아. 눈이 막 감겨. 원래 속 따가우면 눈이 안 감기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. 어 속이 따가우면 눈이 안 감긴다고? 속이 따가운데 어떻게 눈이 감겨요? 아니 지금 갑자기 막 졸리다니까? 그니까 속이 따가운데 어떻게 졸리냐고요. 아니 진짜 나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거든. 빵! 아, 저 여자 진짜 이쁘다. 형 스타일 아니? 아 됐어. 아. 지금 눈한테 못 봅니다.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. 10분만 자자. 10분만. 아. 도착했습니다 형님. 10분만 자자. 사장님, 여기 돈가스 맛집이죠? 네. 그러면 형, 뭐 드실래요? 돈가스. 맛이 뒤진다. 돈가스로. 돈가스. 저는 냉면 먹기에요, 여름이니까. 냉면. 예, 예. 맛이 뒤진다. 네, 뒤진다로. 네. 내가 바보도 아니고 지금 입구에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 또 매운 집 같은데. 아니, 테이블에 우유가 하나씩 다 놔져 있고. 어? 아니 지금 내 사람들 많아가지고 승질을 못 내겠는데 지금 테이블이 거의 다 꽉 찼단 말이야. 내가 지금 방이면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내 지금 소리도 못 지르고. 아 유명한 집 가고 싶다며요 서울에서. 아니 근데 또 매운 데를 데리고 오면 지금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. 거기랑 아까 거기랑 여기랑 서울에서 제일 유명해요. 빨리 우유부터 하나 사와 가서.
그럴 줄 알고 미리 사왔죠. 언제 갔다 왔어? 아, 진짜 환장하겠다. 서울 와가지고. 아, 메뉴판에 천장이 있구나. 천장이 있네. 형, 오해하지 마세요. 매운 게 뒤진다가 아니라 맛이 너무 맛있어서 뒤진다예요. 내가 볼 때 맛있어서 뒤지는 게 아닌 것 같아. 도전 시간 5분. 성공하면 5분에 6개월 동안 공짜예요. 하루에 한 번씩 온다고 치고 180만 원 버는 거예요. 기름값이 더 들어가 이거 너무. 기름값을 떠나서 한번 해볼까? 10분짜리 10분에 두 번 공짜 한번 해볼까? 10분? 5분은 못 먹어. 사장님, 도전 먹방으로 바꿔도 돼요? 아, 도전 없어요? 지금 도전이 없어요. 운 좋은 줄 아세요? 아니, 어차피 하기도 싫었어. 지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아, 이제는 네,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전이 의미가 없어요. 아, 허우, 와. 나왔습니다. 어느 쪽으로 하는 건가요? 이쪽이요. 오. 와, 터울네. 10명이면 한 0.1 정도? 와. 10명에는 거의 없고 100대 한 1? 네, 매일 한 명씩 유튜버들 찾아오죠. 하루에 한 저희는 오늘 첫 번째, 아니면 두 번째. 아, 두 번째. 이런 게 식상하시겠네. 네. 알겠습니다. 항상 여자리로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이게 지금 아까 짬뽕이랑 틀릴 게 없어. 그 냄새가 그대로나 그냥. 와, 이거 더할 것 같은데. 저 일단 뭐 나왔으니까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인재 소개 중에 나라는데 지금 또 이런 데를 데리고 와. 와. 아니 근데 왜 여기를 촬영하고 그러는지 알겠네. 이것도 있었어. 아니 여기 일부러 촬영한 거 더 많이 발라준 거 아니겠지? 세 개를 원래 이렇게 많이 줘? 어? 하나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세 개를 줘 이거?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음식 먹을 때 겁이 나는 거 좋네. 와. 와.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 먹었을 때 달다 그러더라고요. 오? 와. 와. 그래서 냉면 먹는데 이 냄새가 확확 올라오니까. 와. 왜 이러지? 안 매워요? 아까 짬뽕을 너무 맵게 먹어가지고 혀에 마비가 왔나? 안 맵다고요? 아까 짬뽕보다 안 매워. 밥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? 어. 맵게 매워. 혀에 마비가 왔나? 진짜 안 맵다고요? 덜 매워, 아까 그거보다. 이거 다 먹겠는데, 그러면? 맛도 나쁘진 않아. 아, 그래요? 어? 아니, 오기로 와. 이게 늦게 오나? 사장님, 바뀌었나? 아니, 아까 그게 너무 매웠거든, 솔직히. 봐봐, 벌써 하나 다 먹었잖아.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지는데. 하나 먹고, 와, 이래야지 재밌는데, 이거. 사장님, 매운 강도가 줄여진 건 아니죠? 네. 근데 이제 나중에 오는 거예요? 지금 안 느껴지세요? 지금은 참을만 하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래요? 네.
잡수신 거예요? 아니 아까 신길동 매운 짬뽕에서 입을 마비시키고 왔거든요. 거기 불렀다 오셨구나. 거기서 이미 1차 마비가 온 상태여서 지금 지금 이게 맛이 안 나고. 먹어봐 이제. 평소에 마비가 온 것 같은데. 지금 먹고 나서 지금 바로 일로 와가지고. 우와. 지금 한 덩어리 다 먹었어요. 두 덩어리째요 지금. 그럼 형이 어린이 돈가스 아니냐고 물어보는데. 다음에 저희 끼해야 되겠는데요. 아. 원래 이쯤 되면 올 때가 됐는데 지금 안 와요? 내가 볼 때 몸에 이상이 온 것 같아. 아니지. 처음에 나 그냥 먹었는데. 아! 매운데? 이거 어떻게 담았대? 아. 아. 아,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내가 이상해 온 것 같은데? 아. 불타오르네. 아! 아. 아. 하나만 더 먹어봐, 상남자는. 와, 이거 누가 서비스로 먹을 사람 없나, 이거? 와. 와, 그럼 잘 먹는다, 형. 조각이 그냥 입 마비시켜버리네. 왜 형이 안 오지 지금? 원래는 와 이게 와야 되는데. 아이야. 아. 아. 몸에 이상이 났어. 아. 와 이빨에 낀 거 뺐는데도 맵네. 와. 사장님 이거 먹다가 119 온 적 있어요? 119 온 적 있대. 위경련이 와가지고. 위경련이 와가지고. 주셔서 119도 온 적도 있고 몇 번 있어요. 와. 그래서 그들은 우유 없으면 안 주문을 안 받아. 아. 그러니까 아까는. 아, 아 안녕하십니까. 네. 네 맞습니다. 아무 아까 저도 봐도 맞는 건데 무슨 식사가. 아. 반갑습니다. 아직 살아 있네요. 좋은 조언을 좀 해주세요. 요거 한 입 드셔보실래요? 아, 비동네 계셔? 아니, 아니요. 요거 유튜브 찍으려고 먹으려고 왔습니다.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아, 네. 미키 광수 좋아하십니까? 좋아하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힘든 건 다 해. 그래, 너 힘든 건 즐거워해. 우리 실물이 몇 배 더 이쁘고 더 멋인데. 아유 감사합니다. 악수하겠습니다. 예예. 얼굴 예. 결혼하셨어요? 결혼 안 했습니다. 결혼하신 소감이요? 예예. 예. 와 진짜 세다. 뒤진다. 돈가스. 저는 신지방 여기 있는데. 나도 좀 적응된 것 같은데. 우유. 네. 나도 적응이 됐어요, 형님. 이게 아까 우리 우유랑 안 먹었잖아. 네. 우유랑 먹어서 좀 더 괜찮은 거 같아. 매운 거 먹을 때는 우유다. 아, 이게 매운 것도 적응이 되구나. 계속 먹다 보니까. 한국 어린이들이 김치 먹고 이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도 매운 거 먹는데 서양 애들 못 먹잖아요. 난 배가 불러서 못 먹지. 매운 걸 떠나서 배가 불러서. 네. 이게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양념이 나올 때마다 이게 따갑네. 아무리 컨텐츠고 먹어. 와 오늘 큰일 났다. 오늘 잘 때 고생 좀 하겠는데. 우유 다 먹었지. 2시간 동안 지금.
와, 뒤진다 돈가스는 실패했습니다. 와후. 와후. 아, 이거 막 하루 굶고 올라와갖고 우유 한 통 갖다 놓고 밥 하나 갖다 놓고 먹잖아? 나 이거 10분 안에 무조건 먹어. 그 왜 지금 찍을 때 그렇게 안 해요? 항상 끝나면 그렇게 허풍을 부려요, 형님. 아니지. 짬뽕을 먹고 왔잖아. 지금 배가 부르잖아. 쿨피스 한 통 다 먹었지. 어우, 트름하는데, 막, 트름하는데도 그 매운 가스가 막 올라오네. 그 뭐예요? 진통제. 진짜 진통제야, 이거. 벨트 빼요, 빨리 벨트. 아. 진통제 하나 먹을래? 어, 뭐야? 어. 네, 회장님. 어, 저기, 어탕 두 개 포장 돈 받아야 돼. 네, 네. 어. 야, 진통제 두 번이다, 진통제 두 번. 진통제 좀 줘보세요. 계속 다 먹었지, 내가. 나 이게 솔직히 돈가스 지금 먹기 전에, 야, 음식 먹는데 겁이 나는 거는 처음이다, 진짜. 아니, 겁이 먼저 나더라고. 이걸, 야, 이거 먹고, 이거 오늘 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. 피똥 싸는 거 아닌가. 그 겁낸 거에 비해서는 괜찮았어, 지금. 야, 우유 먹어갖고 배가 불러갖고 이제 음식도 못 먹어, 오늘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유 부단해졌잖아요, 지금. 아우. 안녕하세요. 미키나톤 조카 야온이에요. 야,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